궤양성 대장염 자가치료법. 궤양성 대장염 자가치료법 미음은 대장염 증상을 완화하고 개선한다. 미음에 물을 한 컵 넣고 걸러서 스푼으로 먹는다. 우리가 대장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대장에 영향을 미치는 위장 질환도 참고를 한다. 대장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 혹은 정신적 원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장기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이 대장염에 걸리면 다음과 같은 증상을 주로 겪는다. 복통변비 설사, 구토복 부팽창 대장염의 상태를 개선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가치료법들이 있다.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고 이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권고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 가장 중요한 권고사항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섬유질이 풍부한 신선한 천연식품을 많이 먹으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화계 자극을 피할 수 있다. 매운 음식, 술, 과도한 커피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하를 섭취하라. 박하는 심샘의 활동을 도와 소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계의 기능을 개선한다. 또한 박하는 신경계도 조절한다. 생강차를 마셔라. 생강차는 복부팽창, 설사, 통증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궤양성 대장염에 아주 좋다. 보리보충제를 먹어라. 보리는 장의 기능에 큰 도움이 되며 대장염의 증상을 개선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다. 대장염을 위한 자가치료법.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자가치료법은 사과 식초 2티스푼과 꿀을 물 한 컵에 넣고 식전에 마시는 것이다. 하루에 3번 마실 수 있다. 대장염을 위한 또 다른 치료법은 마시멜로 뿌리 한 꼬집을 물 한 컵에 넣고 끓이는 것으로 5분 후 가라앉혀 거르면 된다. 몇 주 동안 하루에 한 컵을 마시며 하루 중 어느 때 마시는지는 상관이 없다. 광천수에 사과, 당근, 오이, 비트를 섞어 스무디를 만들어 몇 주 동안 매일 아침에 한 잔, 오후에 한 잔을 마신다. 물 반 컵에 아마시오일 1에서 2스푼을 넣고 하루 동안 불리고 잘 섞은 다음 공복에 마신다. 미음도 대장염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좋은 선택이다. 물 3컵에 쌀 1컵을 넣고 20분간 끓인 후 가라앉혀 거른 다음 그 물을 마시면 된다. 가모마일 차는 대장의 염증을 완화한다. 하루에 여러 번 마셔도 된다. 염을 위한 탁월한 자가치료법을 위해서 집에서 기르거나 매장에서 구입한 알로에 베라를 사용할 수 있다. 알로에 젤은 대장의 점액을 치료하고 소화 기능을 정상화한다. 증상이 더 잘 생기는 사람이라면 대장염 치료에 좋은 두 가지 과일인 사과와 파파야를 먹을 것을 권한다.